정보들만 모아드립니다. 생생정보통 목요일의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네. 요즘 그야말로 연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2012년 올 한 해가 어떻게 지나갔는지에 대해서 정리해보는 그런 뉴스들이 잇따르고 있는데요. 네. 혹시 그거 들으셨어요? 음? 2012년 가장 히트 상품은 무엇일까? 알죠, 알죠. 알아요? 이지 아나운서랑 제가 히트 보여드릴게요. 그럴까요? 힌트. 어, 하나, 둘, 동작 셋, 힌트. 넷. 싸이의 강남 스타일, 이게 1위였다고 합니다. 이게 함께 추면서 즐길 수 있어서 선정이 됐다고 하는데 이게 우리 부러워하면 안 됩니다. 2013년엔 인기 상품 1위, 네. 생생정보통! 제대로 우리가 만들어야 돼요. 화이팅! 네, 화이팅! 네. 화이팅! 그래서 야심차게 오늘 첫 코너 준비했는데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건강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죠. 메디컬 노트 시간입니다. 최근에 요즘 배꼽이나 그 골반 주변에 통증을 느끼고 계신 분들이라면 좀 주의 깊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걸 그냥 방치하면 큰 병이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메디컬 노트 함께 보시죠. 어느 날 갑자기 당신에게 찾아온 골반 통증. 그 통증을 가볍게 여기지 마라. 그냥 걸을 수가 없어요. 너무 심하면. 그냥 배꼽 밑에 아래부터 그냥 잘라버리고 싶어요. 누가 양쪽에서 살을 잡아당기는 느낌? 찢어지는 것 같은 느낌? 산부인과를 찾는 환자의 20%가 골반 통증을 호소하고 있다. 여성들의 말 못할 고통. 일상생활을 하기 힘들 정도의 그런 골반통을 지속적으로 호소하고 있는 그런 만성 골반통 환자분이고, 심한 경우에는 불임이나 암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방치는 건물. 메디컬 노트 아무도 몰랐다. 제45화 만성 골반통. 극심한 만성 골반통에 잠도 제대로 잘 수 없었던 이소영 씨. 갈수록 심해지는 고통에 결국 그녀는 병원을 찾았다. 그냥 우리가 숨 쉬듯이 그 통증이 계속된다는 그런 스트레스와, 여성의 경우에는 그 밑이 빠진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통증. 통증을 느낀 건 10년째. 얼마 전부터는 전신으로 퍼진 상태다. 30대 젊은 여성인 이유원 씨도 8년째 같은 고통을 겪고 있는데. 28부터. 간호사인 그녀도 이 아픔을 피해갈 순 없었다. 심할 땐 다리까지 퍼져서 걷기조차 힘들어진다. 때문에 진통제 없인 생활이 불가능하다. 어우, 약도 많아요. 하지만 약도 듣지 않을 때는 그저 괴로워할 수밖에 없다. 앉아서. 일단은 아프면 서 있는 것 자체가 힘드니까 진료실에서 어시스트 하는 것 자체도 힘들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일단 표정 자체가 억지로 웃을 수가 없거든요. 계속 아프다 보니까 인상을 쓰게 되고, 일단 그리고 짜증 자꾸 부리게 되고 이러니까 뭐 같이 일하는 동료들이나 환자들한테도 영향이 가겠죠. 그러면 만성 골반통이란 골반 주변의 통증이 6개월 이상 지속되는 증상을 말한다. 그런데 이 고통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심하면 팔, 다리, 전신으로 퍼지게 되는 것이다. 심한 경우에는 일상생활이 안 되니까 불면증이 오고,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해서 이제 수면제를 먹어야 되고, 진통제는 뭐 달고 살아야 되고요. 이제 여러 가지 그 전신 증상, 두통이라든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이 골반통은 환자를 아예 정말 폐질적인 그런 상태로 만들어주는 거죠. 최근 5년간 골반 통증으로 병원 찾는 사람들이 크게 증가한 추세. 하지만 이보다 큰 문제는 자신에게 병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많다는 것. 결국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병을 키우고 있는 셈이다. 과연 주부들은 만성 골반통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을까? 부모님들은 많이 아시지 않을까요? 만성 골반통과 관련된 주요 증상 두 가지.